토치 파티 토치 파티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진 안전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안전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라서 저도 관심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 간단하게 제가 가진 장비들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요 장비가 원피스 슈트라고 합니다. 투피스 슈트는 여기 요렇게 반틈 바지 부분과 위쪽 자켓이 따로 나뉘어서 별도로 이제 지퍼가 달려 가지고 분리를 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투피스 슈트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통으로 되어 있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트들이 이게 넘어졌을 때 박음질 부분이 터지거나 뭐 이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보호성이 원피스보다 투피스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게도 조금 나가고요. 지금 이 제품은 모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통 슈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여러 가지 가죽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은 소가죽인지 물소가죽인지 뭐 그런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깥 부분에 여기 어깨 쪽에 보호대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쪽에 보호대가 안에 내장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인데 안에 요 팔꿈치 보호대가 보호대가 있고 등짝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펌프 무릎 보호대 안쪽에는 무릎 보호대가 있고 니슬라이더가 있고 이거는 지금 슈트가 인부츠 타입의 슈트라서 종아리 쪽에도 보호대가 대퇴부 이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슈트 같은 경우에 제가 연습용으로 제일 처음 샀던 슈트인데 요 슈트는 이제 타공 슈트라고 해서 구멍이 좀 많이 나 있죠. 요런 류들의 슈트들은 아무래도 일반 슈트보다는 조금 내구성이 약합니다.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 다만 통풍성이 좋아서 여름에 입기 딱 좋죠. 그리고 이 슈트도 마찬가지로 팔꿈치에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 펌프 또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원피스 슈트입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가 있고 그리고 이 슈트는 아웃부츠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웃부츠 타입, 인부츠 타입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웃부츠 타입은 그 슈트 밖에 부츠를 신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부츠는 부츠를 신고 슈트를 밖에서 덮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부츠 타입은 보세요. 좀 인부츠 타입은 보호대가 입까지 내려왔는데 아웃부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짧게 돼 있죠. 왜? 부츠에 보호대가 달려 있잖아요. 외부에. 그래서 착용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슈트도 보면 인부츠 타입, 아웃부츠 타입이 나뉩니다. 그리고 부츠도 보시면 이게 인부츠 타입입니다. 인부츠. 인부츠인데 보시면은 뭐 안에 뭐 다 들어있지만은 이 바깥 부분에 보호대가 없죠? 없습니다. 이게 슈트 안에 들어가니까 요 부분 슈트 안쪽에 있는 요 보호대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인부츠 타입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웃부츠 타입은 외부에 나와 있는 형식이고요. 여러 종류의 피혁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슈트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소가죽, 물소가죽 뭐 요런 종류들의 피혁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겁고 뻣뻣한 대신에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우리 슈트 보호대 특성상 소가죽이나 물소가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캥거루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합니다. 가죽. 그래서 부드럽고 잘 늘어나고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대신에 내구성이 약하고 그래서 관절이라든가 자주 쉽게 움직여야 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장갑 아니면은 뭐 일부 좀 상위 기종의 슈트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트랙데이 가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이런 척추 보호대라는 걸 입고 타야 됩니다. 뭐 규정이라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입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척추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뭐 큰 안전장비 특성상 부러지거나 막 강력한 충격을 안 부러지게 해주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서 덜 다치도록 해주는 장비일 뿐이지 부러질 만한 외부의 큰 충격을 상쇄해주고 흡수해주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그런 장비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그 척추 보호대도 마찬가지겠죠. 외부에 뭔가 뾰족한 모서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로부터 허리, 척추를 보호해주는 그런 단순히 딱딱한 플라스틱 판 같은 겁니다. 물론 충격 흡수를 해주긴 하지만 생각했던 아이언맨 슈트 같은 그런 보호 장비를 생각하셨다면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장비들은 대부분
외부에 들어오는 큰 충격을 흡수해주기보다는 그 충격 흡수는 못해주고 넘어져서 오토바이 날아갈 때 우리가 오토바이 넘어지면 제일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겠어요? 살 쓸리죠. 화상, 철과상, 피부,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고속으로 전도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에는 슈트라든가 이런 장비를 차고 있지 않은 경우에 뭐 자켓이라든가 이제 라이딩 진을 차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뭐 모종의 이유로 라이딩 진이 살짝 드러나서 라이딩 진이나 이제 자켓이 살짝 들려가지고 내면살이 아스팔트에 노출이 잠깐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다가 갑작스러운 마찰이 생김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던 게 구르기 시작합니다. 회전력을 가지게 돼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러면서 팔다리가 꺾이거나 부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미끄러져 MotoGP 선수들 오토바이 타고 날아갔을 때 어떤 식이던가요? 다 슬라이딩, 누워서 슬라이딩처럼 누워서 날아가죠. 다 그걸 이유로 해서 험프도 이제 목하고 척추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험프가 비계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비에 보시면은 뭐 슈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장갑에 보면은 슬라이더가 다 달려있는 이유가 이런 슬라이더들이 몸이 미끄러질 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마찰력을 찾아서 자세를 잃지 말고 안정적인 누운 자세로 안정적으로 미끄러져 나가라고 되어 있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끄러져 날아가면서 구르거나 아니면은 빠른 속도로 어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벽체나 차량 뭐 가드레일 이런 곳에 충격을 했을 때 부러집니다. 근데 현존하는 모든 모터사이클의 안전장비들 중에서 강한 외부 충격으로 골절을 방지해주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는 브레이크가 정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다치게 해주진 않아요. 덜 다치게 해줄 뿐입니다. 오토바이를 20년, 30년 타왔던 베테랑들도 사고가 납니다. 사고는 얼마나 오토바이를 잘 타고 과격하고 와일드하고 엄청난 스킬을 발휘하면서 타는 사람이건 뭐든 어쨌든 간에 사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다니고 안전하게 탄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도에서는 예상하지 못할 그런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내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절대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보험 왜 드나요? 다음 보험 갱신할 때까지 무사고라 그러면은 보험 들 필요 없습니다. 보험을 왜 듭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죠. 안전장비,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합니다. 안전교육, 뭐 라이딩 스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백날 떠드는데 왜 합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둔다고 해서 나는 여태까지 오토바이 사고 안 났는데 예, 지금까지 사고 안 났겠죠. 앞으로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굳이 이거 알 필요 있냐? 알아갈 필요가 있냐? 예,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는데도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 없고 근데 앞으로 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몰라도 오토바이 타는데 상관없고 오토바이 사고 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 왜 봅니까? 살아가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교양이나 뭐 내가 알아야 될 잡지식들 이런 거 도움이 될 만한 잡지식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사실 이런 거죠. 화장실 가서 똥 누실 때 뻘쭘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틀어서 봐주십시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1968년 이탈리아에서 다이네즈가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제가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려고 하니까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실제로 내가 자빠지면서 날아가 보니까 부러지는 거 막아주기보다는 안 부러질 수 있도록 잘 미끄러져 덜 다치도록 잘 미끄러지게 해주는 그런 슬라이딩용 옷이구나 라는 슬라이딩용 장비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제가 한 두 번 날아갔는데 뭐 아무튼 장비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헬멧은 시야가 넓어야 되고요. 뭐 안전성도 안정성이지만 보통 디자인, 화려한 데칼 뭐 이런 것들 많이 무게 이런 거 보시죠. 근데
어느 메이커건 어느 그거든 성향이 맞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장비를 쓰시면 되고, 장비는 어차피 내한테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중고로 대팔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본인 취향대로 구매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장비는 내 전용, 내한테 맞춰서 쓰는 전용 제품이다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접으면 버린다, 아니면 보관하고 있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장비 또한 뭐 재산이나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장비 대신에 잘 팔리는 장비, 제일 인기 있는 장비 이런 걸로만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네. 헬멧은 중요한 거는 뭐 딱히 뭐 어차피 품절, 뭐 에어로다이나믹 이런 거는 솔직히 뭐 160km 이상 넘어가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목에 부담이 적게 가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넓은 시야를 가지는 헬멧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수구리가 타는 성향의 바이크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네이키드 비교적 핸들 위치가 높게 위치되어 있는 네이키드 종류나 아메리칸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헬멧 선택이 조금 달라지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헬멧이 일단 가벼워야 되겠죠. 목에 부담이 적게 가려면 시야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시야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풍절음이나 뭐 에어로다이나믹, 바람 덜 타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뭐 풍절음이 적다, 뭐 그리고 바람을 덜 탄다, 뭐 이거는 차이는 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사고 싶은 거 사고 가벼운 거 사세요. 가볍고 시야 잘 보이는 거. 쓸데없는 소리 또 길었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떨어져요. 우리가 항상 클러치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왼쪽 장갑입니다. 이거 좀 조금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구멍 났죠? 클러치를 잡았다 놨다 하니까 구멍이 납니다. 보세요. 딸갔어요. 이렇게 스치키면서 자꾸 잡았다 놨다 하니까, 왼쪽 장갑은 비교적 앞브레이크만 잡는 장갑은 거의 뭐 좀 많이 해지긴 해도 구멍 나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클러치 잡는 쪽은 용 쓰면서 클러치를 잡으면서 타서 그런지 잘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왼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정품 장갑, 비싼 장갑을 매번 사가지고 막 하더라도 결국은 정품이나 짝퉁이나 똑같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안전장비라는 게 사실 보면은 내 몸을 불편하게 하고 구속하게 하고,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내 몸에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절, 발목, 뭐 무릎 이런 쪽을 보호해주려면은 깁스, 부목처럼 내 관절을 어느 정도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비들이 혹시나 사고 났을 때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보거든요. 라이더들 넘어지면은 헬멧부터 먼저 떨어지죠. 바닥에. 헬멧이 아니지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넘어지면서 자세를 찾으면은 뒹굴지 않으면 이렇게 슬라이딩 하든지, 보통 누운 채로 슬라이딩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구르거나 이래버리면은 이제 발목 쪽이나 이런 관절이 쉽게 부러지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구속해주는 장비들이 안전을 많이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그나마 가장 많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비가 이런 풀수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호해주는 게 피스수트 정도인데, 굳이 투어 다니는데 수트라고 거창하게 입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트만한 안전장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불편한 만큼 보호를, 물론 절대적이지도 않고 이게 막 만능 뭐 말도 안 되는 아이언맨급 보호되는 수트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만, 일반 라이딩 자켓이나 팬츠를 입고 입었을 때에 비하면은 훨씬 높은 등급의 보호 수준을 자랑합니다. 장비 선택은 뭐 행사수술 했습니다만 장비 선택은 개인의 자유고, 그런 개인의 성향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고 되팔 거 생각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중에 장비 되팔 거 생각해서 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이제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싶으신 거 고르세요. 그나마 가볍고 간편한 거. 그리고 오토바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 타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오토바이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불편하면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불편한 오토바이는 불편한 오토바이를 탐으로써 감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타는 거지, 편안함을 추구할 것 같으면 네 바퀴 달린 세단이 편안합니다. 불편한 오토바이 타셨으면 불편함에 익숙해지시고 그 불편함을 라이딩의 그런 하나로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높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주제를 제공해 주신 분께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나마 조금 뭐 어느 정도 실제로 된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유하고 나누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보를 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대폭 줄였습니다. 거의 뭐 원래 계획했던 영상 말고 지금은 그냥 자유로운 제 방식대로의 영상으로 좀 바꿨어요. 만족스러우시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돼서 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얻고 수집하게 된다면은 뭐 처음부터 그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역사부터 해서 꾹 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